안녕하세요. 네모집 최건 차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여기는 총 1개동 84세대로 규모가 꽤나 큰 신축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초기 분양가보다 분양가를 약 8천만 원가량 인하했기 때문에 분양가는 2억 7천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분양가 전액 대출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입주금 적고 2억대 찾는 분들 여기는 꼭 한번 보러 오셔야 될것 같고요. 이번 현장은 실평수도 약 23평 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2, 3인 가구 생활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도 정말 잘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 위치도 정말 좋은데요. 1호선 급행이 다니는 부천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하철 이동도 매우 편리하고요. 바로 앞에는 신곡천이 흐르는데 왕복 2km 산책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또길 건너편에는 대형 병원이 두 개나 위치하고 있어서 대형 병원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초등학교도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도보 통학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위치도 좋고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신축 현장을 현관부터 저랑 천천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 모습 같이 보실 텐데 현관 공간도 넓게 꽤나 잘 빠져 있습니다. 우측에 이렇게 신발장 총 6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매립 선반까지 시공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도 벽면에 있고요. 중문은 불투명 유리창으로 시공되어 있고,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열고 들어서면은 이런 복도 공간이 있으니까 앞쪽에 하프장 같은 거 설치하기 좋을 것 같고요. 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우측에 전신 거울이 있는데 안쪽에 팬트리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팬트리 공간 사이즈가 꽤나 넓기 때문에 뭐 청소용품이나 기타 물건들 보관하기 좋을 것 같고요. 선반 짜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거실 주방이 나오는데 거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이게 2억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넓게 잘 빠진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바닥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루 시공된 점 참고해 주시고요. 거실 폭은 약 3.4m 정도 사용하시게 됩니다. 지금처럼 쇼파, TV 다 해두시고 앞쪽에 협탁 두 개도 좋을 것 같고요. 쇼파 자리 설명드리면은 4인용 이상 쇼파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트월은 이런 타일 느낌 나는 인테리어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천장에 전열 교환기 무상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분양가가 정말 부천에서 최저가 분양가인 만큼 에어컨은 별도로 시공해야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웬만한 중간층 이상만 올라오셔도 전세대 막힘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메리트 같고, 좋은 층수 먼저 빠지고 있으니까 서둘러 오셔야 될것 같아요. 거실 공간 같이 둘러보았고, 맞은편 주방으로 이동해 볼 텐데, 주방 구조는 기역자형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3구 가스레인지, 그리고 싱크볼 이렇게 시공된 모습 보실 수 있고, 수납 공간도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중간에 키큰 장이 있으니까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이시는 아일랜드 식탁은 이제 넣다 뺐다 할수 있는데 이렇게 빼면은 3, 4인까지는 충분히 식사가 가능할 만큼 길게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양문형 냉장고 한대 두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으로 이렇게 메인 욕실 준비되어 있는데 메인 욕실 사이즈도 꽤나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도 이렇게 3단 거울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세면용품 올려두기 좋은 세면대 선반까지 시공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간이 전체적으로 넓게 잘 나와서 샤워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메인 욕실이고요. 다음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안방 보실 텐데 안방 사이즈가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방이 넓다 보니까 안쪽에 붙박이장 쫙 두르기 좋을 것 같고요. 바깥쪽으로 더블 침대 두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타입은 지금 메인 욕실 하나뿐이지만 욕실 두개 있는 타입도 있으니까 오셔서 취향껏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작은 방들 둘러보겠습니다. 이제 중간 방 되겠습니다. 중간 방 사이즈도 웬만한 침대, 책상 그리고 2단 잔가, 다시. 네, 중간방 사이즈도 웬만한 침대, 책상, 그리고 장까지 다 두실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방 사이즈가 넓게 잘 나온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가장 작은 방입니다. 드레스룸으로 꾸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란다가 있기 때문에 베란다에 워시타워 두시고, 베란다에 지금처럼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바깥쪽은 멋진 옷장으로 꾸미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부천시 신곡동에 위치한 위치 좋은 2억대 신축 매물 같이 둘러보았는데, 여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양가 8천만 원 이나해서 부천 최저가 2억대로 분양 중이고요. 실입주금도 분양가 전액 대출 가능하니까 꼭 한번 보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